블박차 좌회전합니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맞은편에서 우회전 차가 있네요. 검은 차? 아니, 왜 1차로까지 들어와? 신호에 따라서 천천히 좌회전. 앞에 차가 차선을 살짝 물었다 다시 나가네요. 예, 아이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나한테. 100대 빵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으니까 나는 잘못 없고 상대차는 우회전할 때 우측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돌았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또는 안전운전 위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 가해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80대 20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험사는 90대 10 내지 80대 20 얘기한대요. 아버님께서 사고 당하셨대요. 블박차 아버님이시래요. 아버님께서 변호사님 팬이신데요. 영상 한번 올려봐. 근데 아버님이 인터넷 잘 못하신대요. 제가 대신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요. 한문철 TV에 영상 올리는 거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못해요. 올라온 것에 수만 건을 봤는데요. 그래서 아버님 대신 아드님이 대신 올리셨대요. 상대 쪽은 80대 20 아니면은 80대 20에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변호사님 이게 어떻습니까? 저희는 100대 0인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근데 우리 보험사도 80대 20 또는 90대 10이래요. 대물은 접수돼서 차량 수리 끝났는데요. 대인 접수를 안 해준대요. 지금까지 안 해준대요. 왜 이런 걸까요? 대인은요, 진단서 접수해서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받으셔서 그걸 토대로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 직접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은. 일단 내 돈으로 치료받으세요. 굳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 돈으로 치료받고 상대한테 나중에 직접 청구할 때 영수증 갖다 주면 직불 치료비 다 줍니다. 몇대 몇이든 치료비는 다 주도록 돼 있잖아요. 예, 건강보험으로 굳이 치료할 거 없이 내돈 내고 편하게 치료받으세요. 근데 내돈 내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저 자동차 사고입니다. 그리고 상대 차가 몇 토입니다.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 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 청구. 그다음 내가 낸 돈은 내가 보험사로 받으면 됩니다. 근데 100대 0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과감한 판사는 100대 0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100대 0 아니라는 쪽입니다. 불박차한테 한 10%? 많으면 20% 있을 수 있겠다는 얘기는 뭘까요? 믿지 말라고 그랬죠? 우회전한 차가 당연히 2차로 들어간다 믿지 말라고요? 속도를 봐야죠? 상대차 속도가 천천히 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오면은 도저히 못 들어가요. 네, 각도가. 그 상대차 달려오는 속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요. 내가 원래 어떻게 가야 되죠? 요길 지켜서 가야 됩니다. 요걸 지키면은 요 정지선, 유도선도 이렇게 지켜야 되겠죠? 근데 유도선은 벗어날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엇비슷하게 가는 듯 하다가 여기서 많이 벗어나죠? 많이 벗어나죠? 많이 벗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차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상대 차가 멈춰 있으면 내가 그냥 유도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유도선을 벗어났다는 것은 상대 차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상대 차를 피해서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도선을 따라 돌아야 돼요. 천천히 돌면서 상대 차가 속도가 빠르면, 오, 심상치 않다. 대비해야 돼요. 대비하는 것은 내가 속도를 줄이는 거죠. 속도 줄이면서 빵! 근데 들어오면 내가 브레이크 꾹! 이거 진짜 제가 수백 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00대 0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버님께서 제 팬이시라는데 제가 100대 0으로 시원스럽게 답변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그렇게 운전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아버님께 안부 전해 주십시오. 감사하다고요.